잠시 후 여러분은 고려가 중원을 통일한 몽골에게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최씨 무신 정권이 고려를 지배하는 동안 국제 정세가 크게 변하여 몽골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려는 몽골에게 쫓겨내려온 거란을 함께 격퇴한 강동의 역 사건을 통해 몽골과 처음 접촉하였습니다. 이때 고려는 평화적으로 몽골과 국교를 수립하였지만 이후 몽골은 고려의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된 것을 계기로 1231년 살리타가 이끄는 몽골군이 고려를 침입하였습니다. 몽골이 침략하자 고려는 박서가 귀주성 전투에서 활약하는 등 몽골군을 막아내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패하였습니다. 몽골군이 개경까지 내려오자 전세가 불리해진 고려는 화친을 요청하여 몽골군을 몰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물러나지 않았고 개경과 북쪽의 점령지역에 다루가치를 두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습니다. 이에 최후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백성들을 산성과 섬으로 들어가게 하여 몽골의 침입에 끝까지 저항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륙의 백성들에게는 몽골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몽골군의 살육과 약탈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고려가 강화로 천도하자 몽골은 개경 천도와 친조를 요구하며 살리타를 앞세워 고려에 다시 침입하였습니다. 몽골이 재차 침입하자 승려 김윤후는 처인성에서 부곡민과 합세하여 살리타를 사살하였고 그 공으로 처인 부곡은 처인현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충주성에서는 하층민이 중심이 되어 두 차례 모두 몽골군에 저항하여 싸웠는데 김윤후는 충주성 전투에서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와 70여일간 충주성을 포위하니 군량이 거의 바닥났다. 김윤후가 군사들을 북돋우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힘을 다해 싸운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작을 제수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관노 문서를 불사르고 소와 말도 나누어 주었다. 이에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몽골군을 물리쳤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김윤후의 충주성 전투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윤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대구 부인사에 보관 중이던 고려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 대장경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3년 후인 1235년 몽골은 다시 고려를 침입하였습니다. 3차 침입 시 몽골군은 경주까지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고려는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고자 8만 대장경 조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몽골의 침입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국토가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으며 중앙의 통제력 역시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몽골과의 강화를 지지하던 김준이 최희를 몰아낸 후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하였고 이로써 62년간 이어진 최씨 정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준, 이면, 이뮤무로 이어지던 무신 정권은 이뮤무가 원종에 의해 살해되면서 끝이 났고 이에 100여 년간 유지된 무신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려는 독립과 풍속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몽골과 강화를 맺었고 1270년 고려 정부는 개경으로 환도하였습니다. 한편 최후가 양성한 삼별초는 무신 정권의 몰락과 몽골과의 강화에 불만을 가져 대몽 항쟁을 지속하였습니다. 배중손의 지휘 아래 왕운을 왕으로 추대하며 강화도에서 반기를 들었으며 이후 배중손의 주도 아래 진도에서 김통정의 주도 아래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며 장기간 항전하였으나 1273년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려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원의 내정 간섭과 권문세족의 등장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